분열, 전압, 무기한 적볶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렬이고 전압이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 증폭기에 직렬, 전압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여기 이제 기본 증폭기가 이렇게 있어. 기본 증폭기가 있다. 그런데 직렬하고 여기 전압이다. 그러면은 로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전압을 샘플링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전압이 샘플링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전압이라는 게 어떻게 샘플링 되는지 알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베타가 있잖아. 베타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렬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들어간다. 응? 직렬로 들어가니까 이거 이름은 직렬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가 이제 직렬 모양이 돼 있지? 직렬 모양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직렬 전압 부계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베타하고 V0 해서 여기에 VI, 여기는 VS, 여기는 VF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은 요 베타는 V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기본 증폭기는 여기서 이제 VI가 들어가고 여기에 V0니까 기본 증폭기는 전압 증폭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식에서 베타는 V0, VF가 베타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본 증폭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본 증폭기는 전압 증폭기예요. 전압 증폭기. 아, 전압 증폭기는 전압 증폭기. 기본 증폭기가 전압 증폭기다. 이게 이제 전압 증폭기가 기본 증폭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기본 증폭기가 전압 증폭기지. 그래서 여기가 A, V에 VI 이렇게 쓸 수 있나? 여기가 VI가 되면 여기는 RI가 되고 여기는 R0. 이게 이제 기본 증폭기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달렸겠네. R, L 달렸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VS, RS가 이렇게 달리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제 기본 증폭기 회로가 이렇게 있지? 네, 기본 증폭기는 전압 증폭기다 하는 거를 아시고 자, 그러면은 이상적인 기본 증폭기에 조건 한번 볼까요? 바로 요 RI는 무한대가 이상적이야. 왜냐하면은 아주 미미한 전압이 여기에 다 들어오려면은 얘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야 되겠지? 그러면은 조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압 증폭대에서 나타난 게 여기로 다 전달이 돼야 되지. 다 전달이 되려면 요 값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큰 게 좋아? 큰 거 얘가 다 잡아먹는데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0,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조건을 물어볼 거다. 그래서 RI가 뭐한데? R0는 0. 이렇게 암기임 해주고요. 자, 이게 좋은 증폭기잖아. 자, 기본 증폭기가.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증폭기에서 RIF는 요 RI에 비해서 더 직렬로 뭘 다르면 저항은 더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커지겠지? 얼마만큼? 1 플러스 A 베타배만큼 더 커집니다. 그치? 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요만큼이 더 커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병렬로 뭘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병렬로 뭘 다르면은 요거보다도 더 작아지겠지. 얼마만큼? 1 플러스 A 베타배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폭기는 얘는 아주 작아지고요. 얘는 아주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직렬 전압, 네가티브 피드백 증폭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의 대표적인 회로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칸먼 컬렉터 증폭기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거야. 응? 이거는 에미터 플로우죠? 에미터 플로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에미터 플로우는 여기서 이렇게 따는 게 이게 뭐냐? 바로 에미터 플로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자, 그러면 여기가 뭔가요? 요 증폭기는 HI라고 한번 H 등가로 한번 써볼까? 써보자. 자, 이렇게 쓰면은 HFEIB H 등가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요게 뭐죠? VF가 되겠지. 요건 뭐야? VS가 되겠지. 요거하고 VI가 어떻게 돼? 응? 자, 다 직렬로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직렬이다라는 얘기고, 이 VF는 V0하고 똑같잖아. VF는 V0하고 똑같은데, 이 VF는 뭐죠? 베타의 V0지. 그럼 베타는 얼마다? 1이다. 이거는 100%야. 개환율 100%의 부계한 증폭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에미터 플로우는 개환율 100%의 부계한 증폭기다. 이해되겠어? 자, 요 베타가 얼마다? 1이다. 아, 베타가 1이니까 100%지. 100%의 부계한 증폭기가 에미터 플로어. 응? 이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응? 자,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 이건 뭐죠? 이게 베타 V0가 여기 있었잖아. 그걸 그대로 쓴 거야. 이 V0가 그대로 VF로 가잖아. 그지? 그럼 베타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으니까. 그래서, 자, 뭐를 샘플링 했어? 전압 샘플링 했어. 어떻게 집어넣었어? 응? 병렬로 넣었어? 직렬로 넣었어? 직렬로 넣었지. 응? 그래서 이거를 직렬 전압 부계한 증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트렌드 자체가 IC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만 알으면 된다. 이게 뭔지 여러분 다 이거 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한번 계산해 볼까? 부기한 걸었을 때지. 그러면은 걸지 않았을 때 1 플러스 A 베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기한이 걸리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R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부기한이 걸리지 않았다면은 아예 이것도 없겠지. 이게 없으면 부기한 안 걸리지. 부기한 걸리지 않았을 때 요거는 얼마냐면은 HIE 플러스 부기한 걸리지 않았을 때 자, 요거는 썼으니까 요거 안 써도 되겠다. 그지? 뭐 어차피 알리는 썼으니까 H등가열로 해석하는 거야. 알리로 해도 돼. 뭐로 해도 상관없어. 그냥 H로 했으니까 H로 할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부기한이 걸리지 않았으면은요 요거하고 요거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자, 그거니까 그래서 R, S와 H, I, E 이렇게 되는 거. 응?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기본 증폭기가 뭐라고? 전압 증폭기지? 자, 전압 증폭기는 배운 거 요거 배웠어요. 자, 이런 식을 자, 배웠어요. 자. 이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식이지. 전압 이득은 전류 이득에다가 입력,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하면은 됩니다. 입력,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하면은 된다. 자, 입력,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주면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베타가 얼마죠? 베타가 1이죠? 자, 얘는 베타는 1이죠. 여기서 좀 보면은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는 친구가 좀 헷갈려. 베타는 1이고 기본 증폭기는 전압 증폭기야. 그 전압 이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맞아요? 이거 전류 이득은 얼마야? 응? 전류 이득은 1 플러스 HF. 이거 기억나?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쓰자. 자, 요거 쓰면은 1 플러스 HFE. 자, RI는 요거지. RS 플러스 HIE.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서 지금 요거지, 요거. 요거. 그래서 여기서 요거가 이제 배 주는 거예요. 응?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보자. R, S, H, I, E, 플러스. 요거, 요거 하면은 지워지고 남는 거는 1 플러스 HFE에 R, E.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자, 어디가 다른지 봐봐.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식은 내가 계산해 준 거지? 입력 임피던스. 계산해 줬지? 입력 임피던스 계산해 줬는데, 그거는 바로 여기서 바라봤던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바라본 그거는 요거야, 요거. 그지? 그거는 요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빠지면은 여기서 바라본 거다. 여기서 바라본 거는 요거 넣으면 되는 거야. 계산, 이 식이 맞다는 거는 확인돼.
이식이 맞다는 건 확인돼. 그럼 이식 맞는 것도 확인해 줄게. 이거 너무 깊게 하지 마. 이거는 10년 전에 이거 가지고 막 한참 막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 자, R 요거.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R0F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이만큼을 나누어라 그랬잖아. 요거를 1 플러스 A 베타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지? 아, 그럼 1 플러스 A 베타로 해라. 자, 그러면은, 자, 1 플러스 A 베타. 응? 요 값이 뭘까요? 바로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할 때 요거 있었지 요거 요거 vs 0이었었잖아 vs 0인데 이쪽으로 탁 리플렉션 돌 했었지 그러니까 그냥 뭐야 이거 리플렉션 도라면은 이거 그지? 이거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요거지? 아니 여기 있던 거 이렇게 리플렉션 누르라 그랬잖아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요게 나오는 그거를 이제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런 거 한번 좀 참고해 봤어.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거 하나까지는 아직 나올 것 같아. 응? 이게 뭐만 더 들어갔어? RS만 더 들어갔어. 여기서 바라본 거는 RS가 빠져 있는 거야. 여기서 바라본 거는 RS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걸 뭐라 그런다? 요거를 R, I, F. 요걸 뭐라 그런다? 알라 이렇게 응? 자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 이쪽이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시대가 이제 IC로 바뀌었기 때문에 막 이거 막 아직도 막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막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응? 자 확실한 기본 컨셉만 알으면 돼 얘가 이거라는 거, 오케이? 부계하는 왜 건다 그랬어, 부계한. 응? 이득 감소, 자본 감소, 외율 감소, 주파수 특성 개선, 이해돼? 그런, 목적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해석 이제 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 RS 하나 더 들어가는,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IC화로 돼도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가 뭐로 바뀌든 간에, 이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MOSFET로 바뀌든, 아날로그 IC로 바뀌든, 요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까 이런 해석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할게. 자.